아니 노래를 불러야 되는 분위기로 지금 노래가 나오면 아 해야 되는데 올려주세요. 함께 하시겠어요? 원래 전혀 계획이 없던 건데 선생님들 한번 놀아볼까요? 갑시다. 간식 먹는 표정 짓고 있지만 흔들리는 네 마음 날 보는 네 눈빛은 내게 빠진 거고 이제는 한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건 바로 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경림입니다! 선생님의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너무 행복하고 그날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줘서 아이들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몇 년 동안 계속 떴었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다 같은 마음으로 교단에 서시지 않을까.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겠지만 선생님으로 인해서 그날 하루 또는 인생이 바뀌는 친구들이 지금도 계속 있기 때문에 힘내시고요. 그리고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 힐링 콘서트를 통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아쉽지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잘 자라고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을 절대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